시편 148편 말씀, 시편 148편 전장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사이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봉독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셨다. 이스라엘의 머리를 높이셨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의 머리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셨다 또는 머리를 높이셨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정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하고 있죠. 모든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성도라고 표현하죠.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또는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시편 148편이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2예루살렘 중건하고 나서 하나님께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봉독을 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단락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모든 것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지어졌습니다. 막연하게 그는 창조주가 아니라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자연 만물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곧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나뉘라 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모이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6절의 말씀이 그것들을 주님이 세우셨는데 세우시고 나서 절대로 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 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건 하나님이 딱 지어놓은 그 자체가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영원히 세우시고 라고 말했을 때 영원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땅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건 그 명령을 패하라고 할 때까지는 존재한다 그거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까지는 존재하지만 이 땅을 주님이 패하려고 명령하시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편 148편을 쓴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에 다 끌려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즉 너희는 주를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주님이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너희는 순복되어지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육으로 가까이 해서 어떤 육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합니까? 아니면 혼이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내 영만 주님과 가까이 합니까? 어떤 땐 영, 혼 따르게 말하고 어떤 땐 영, 혼으로 묶어서 말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호흡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을 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느냐, 우리의 혼이 누구의 것으로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이 생기면서 이 영과 함께 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영과 함께 혼이 있는 존재가 사람뿐인 거죠. 육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육으로 지은 사람은 육과 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 지어졌을 때 그들도 육체가 있는가 하면 혼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거기에다 영을 불어넣어서 영혼 육이 있게 하여 주셨어요. 왜 영혼 육이 있게 했느냐? 이 영혼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혼적인 부분이 이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하나님을 닮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갖도록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어졌다.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담은 아담마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피를 가진 이 존재가 아담인데 짐승은 아담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지 못하고 그대로 혼과 육만 가졌기 때문에 각혼이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있는 동안에 생각도 하고 감정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의지 발동을 합니다. 동물도 똑같이. 하지만 중간에 그 모든 건 끝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갖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다면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짐승과 같이 사는 자로 만들어버리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짐승은 육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서 사단이 사람을 무너뜨린 것은
짐승과 같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하나님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사단에게 넘어가면서 짐승과 같이 되어서 미련하여서,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늘 육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나는 짐승과 같은 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땅은 육체를 의미하고 있고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어서 육체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나누어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의 것만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좋게 말해서 그냥 육체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짐승과 같다라는 거죠.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가 죽는 짐승.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아가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죄인의 삶이요. 그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사는데, 이것을 짐승과 같이, 여러분 노예를 어떻게 취급해요? 짐승과 같이 취급하잖아요. 짐승과 같이 취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짐승과 같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것을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웠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즉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포도를 내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심었는데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 생명을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들포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여전히 맺고 있어요. 입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고 눈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고 마음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자인 거예요. 포로된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무엇의 포로가 된 자예요? 죄의 포로가 된 자예요. 사망의 포로가 된 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포로된 자예요.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포로된 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하는 거 포로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 남은 자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한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중건을 하였어요. 지금 이 시대가 모두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조금 뭔가를 누린다고, 그 안에서 조금 뭔가를 가졌다라고 그걸 즐기면서 좋아라 하지만 그것은 곧 다 불살라질 것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부으신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뿔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실제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천지 만물을 그대로 보존하라 하면 보존이 되는 거고 멸해지라 그러면 멸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것을 패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 말씀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야라고 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십자가 하나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법도예요. 이렇게 시편이 찬송을 하는구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났구나 주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해서 그들이 찬양하는구나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는 게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이 육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인생에 호흡을 걷어가시고 끝나는 날도 그분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시작하게 하시고 끝내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지을 때 영원한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존재로 지으시고 이 땅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영원한 나라 영생에 이르는 길에 나아가도록 그 죄인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땅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148편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축도하죠. 이 축도의 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하고 있지만 그 근본 기초는 이 시편 148편의 말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이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분이냐. 여러분들 축도 받는 거 좋아하시죠? 실제로 제가 축도를 해보면서 느끼는데 축도를 할 때 왜 손을 들고 하느냐. 이 손에서 하나님의 축복 기운이 나가요. 제가 하는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이 손에서 축복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손에서부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축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손을 내리고 있으면 나가질 않죠. 손을 들고 있어야 나가거든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축도하는 자에게 임해서 그것을 대신하게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냐? 그분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찬양을 하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군사들도 찬양을 할지어다. 왜? 그들도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 6장에 수랍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섯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은 나는 것이 나오고 있죠. 날개짓을 하면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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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군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게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도 자기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조물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내가 무엇을 했을 때도 그분만 찬양드려야 될 존재인 거예요. 나는 찬양받을 게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죠.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인생은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하죠. 주님 앞에 찬양받을 게 없는 피조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찬양받으실 분이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하물며 이 땅의 피조물인 우리일까 보냐라는 거죠. 또 3절에는 해와 달들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도 다 그를 찬양해라. 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달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별들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아무리 빛을 발해서 하늘에 있다고 할지라도 권세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두게 하셔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끌어내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해도 달도 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임무를 줬잖아요. 해, 너는 낮을 주관하고 달, 너는 밤을 주관하여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해도 달도 무슨 역할인 거예요?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다 지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더해서 천사,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원받았는데 14절을 가면 구원 얻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이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라는 찬양의 밑받침 속에 무엇이 있는가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거기에 자정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즉 천지 만물의 주가 되어지시고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거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그걸 나타내셨기 때문에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가진 자들이 돼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 아무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바라는 자가 되어도 그 빛을 주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호흡을 아직은 붙어있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물,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을 들고 천사들이 와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죠.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요. 그래도 그것도 어디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래 속한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물들도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도 오직 그분만 찬양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뜻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삶이 구원에 이르는 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은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시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더 나아가서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우리를 영원히 세우신 하나님.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아직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치던 별이 거기서 반짝거리는 이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나무들이 푸르르게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그날이 되어질 때까지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뿐이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아직도 주님이 그대로 있어라. 계시록의 7장에 뭐가 나와요? 천사들이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멸하게 하려고 할 때 잠깐 아직 인쳐야 돼. 아직 덜 인을 쳤거든. 영혼들에게 인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할 자들의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아직 가만히 있어. 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인을 뭘로 쳐? 성령으로 인친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인을 쳐서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인쳐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거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궁휼하심이 진실로 무궁하도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을 세우고 폐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셔서 그대로 있는 것.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예레미야 31장 35절과 36절.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도가 폐해지면 이스라엘도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과 세웠어요. 모든 만물을 세우신 것을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도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하고 바다의 파도도 하나님이 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하셨어요. 그 십자가만이 공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돌을 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로 법을 정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고 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은혜가 되어졌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십자가에 가까이 하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들이 못돼서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짐승.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는 짐승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 맞죠? 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7절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주를 찬양하라. 뭐가 용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이 용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꼬이고 짐승으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래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졌어도 주님을 찬양할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 바다요. 바다가 뭐예요? 이 용들이 사는 지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로 하고 있는 이 땅이 바다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돌과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도 주님을 찬양하라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다 찬양하래요. 불,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의 가나에서는 바람으로도 쓰시고 불꽃으로도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불도 하나님이 내려라, 우박도 하나님이 내려라, 눈도 내려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고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사가 바람을 불기 위해서 동서남북의 네 곳에 다 서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람이 부르면 어떻게 돼요? 재해가 오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치죠. 이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거기에 있는 과수와 모든 백향목, 자 나무는 나무인데 과일 맺는 나무, 또 거기에 백향목 곳곳하고 아름답게 고고해서 성전의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백향목과 같은 영혼일지라도 이 땅에서 작은 권세를 누리던 큰 권세를 누리던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너희들은 다 주님을 찬양할 자일 뿐이다. 총각 처녀, 젊다고 아름다운 처녀라고 늙은 노인이라고 나는 어린 아이라고 주님을 찬양해라. 젊은 나이도 주님이 두셨기 때문이고 늙어 노인이 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살게끔 장수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고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그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찬양한 것뿐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지막 때 얘기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자녀들도 장래일을 말한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젊고 늙고 어리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신 이, 나를 자라게 하시는 이, 내가 늙어서까지도 이 땅에 있었던 또는 은사를 주어서 무엇을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든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주어진 것이고 지음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모든 과목을 내서 과일을 맺는 것이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든 생명을 주는 것이든 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냐면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생명의 근원이다.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단 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구원자이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그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부활사건이라는 것. 생명의 주라는 것. 그 생명의 주를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지은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자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시편 148편을 보니 세상에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찬양하는데 찬양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찬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시록 5장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자냐. 13만 4천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입은 자로서 부활한 자들이 그분을 찬양하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을 충건하고 이와 같이 찬양하는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이 돼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할 때 우리도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악기 두들기고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오직 그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서 자연 만물도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고 그분이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으셔야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그분께만 영광, 주님만 찬양, 나는 감사,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이것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과일을 내놓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과일을 먹겠습니까? 과일이 맛있게 과일을 만들다고 하나님이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니까 얘네들이 결실을 맺는 거지 스스로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복덩이라고 말하는 건 저같은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걸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에서 그분만 찬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나의 뿔을 높일 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높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만물을 그분의 말씀 하나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의 작은 것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거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만물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죄인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이 육체의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찬양할 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것. 이들이 이 찬양을 언제 드렸어요? 예루살렘 중건 후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찬양한 것을 기록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에 이루시고 찬양받으실 그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서 구약의 모든 일들은 예언된 모든 말씀은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것을 마무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성화라는 단어로 사용한 듯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져서 온전히 중건되는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처럼 어디엔가 묶여있다면 예수님을 부르짖고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만을 사모해서 하늘에 앉혀지도록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아직도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매일의 삶 속에 내 육체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형상을 잊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하늘의 것을 지으시고 땅의 것들을 지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지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도 지으시고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명령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패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을 따라 사는 자는 짐승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읽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개케 하옵시며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함으로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갖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단 하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셔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구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